과거의 혁신에 안주하던 한국의 주력산업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을 필두로 한 개도국의 추격과 미국과 독일로 대표되는 선진국의 첨단기술 사이에 끼어 신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한국 제조. 혁신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확연하다. 지난 4년간 전체 제조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우리가 취재한 5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고용 증가율 역시 5개 기업의 평균 수치가 전체 제조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기업은 운명적으로 그 혁신을 상시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혁신은 가끔 한 번씩 해서 큰 대박을 터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혁신은 일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이제 혁신은 생존의 다른 이름이 됐다. 과거의 영광을 미래의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생존 전략. 그 답이 이들 혁신 기업에 있다. 고용의 핵심은 제조가 아니고 혁신입니다. 혁신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고용이 늘어나죠. 혁신이 없으면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KBS